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 영상은요, 제가 이번에 액션캠, 우리, 소니에서 나온 액션캠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질하고 음성하고 유튜브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테스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도 있어요. 이렇게 그 밖에서 이게 리모트 컨트롤 할수 있는 원격에서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액션캠을 이제 구입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보안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스터디 모임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모임들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많이 좀 남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 모임, 부득이하게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제공을 하고 또 기회가 되면은 온라인 이제 유료 강의에 참여를 하시라고 이렇게 활동 모습들을 많이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 제가 이제 캠코더를 가지고 한번 찍었는데 굉장히 커요. 예전에 나왔던 소니에서 나왔던 캠코더여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귀찮고요. 그 다음에 요것처럼 이렇게 무빙. 지금 현재 제가 들고 있어가지고 좀 살짝 흔들리는 건데 이렇게 무빙이 되죠. 액션캠은. 너무 가까이 보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을 영상들을 좀 제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액션캠은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사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건데 담뱃갑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근데 화질은 4K를 지원할 정도로 예, 그리고 이렇게 흔들려도 예,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좀 흔들림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들까지 있습니다. 제 방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많은 것들을 이제 공개를 못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음성도 아까 좀 테스트했는데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근접적으로 예, 오프라인 모임에서 근접의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제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천 오키리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보안 프로젝트 본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스터디 모임들을 진행을 추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거나 아니면 AI 쪽 머신러닝 그런 개발 스터디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기존에 진행했던 그런 모이에킹이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버그헌팅 스터디 모임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진짜 실서비스 쪽에 버그헌팅에 대한 보상들도 많이 받고 있고요. 스터디 그 멤버들이요. 조금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따뜻한 봄이 올때 아마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오셔가지고 마음껏 스터디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